셰프님들, 맛술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나요? 제가요, 직원 식사할 때요, 파스타에 맛술 넣으면 식감이 훨씬 더 쫄깃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. 아, 면발이요? 네, 면발이요. 베이킹할 때도 달걀이랑 맛술이랑 그거 사용할 수도 있어요. 거의 모든 요리에 다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네요. 일식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요리 재료, 네, 맛술이? 맛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해요. 일식을 할 때는 폰즈 소스 아시죠? 네네. 폰즈 소스를 만들 때 맛술을 꼭 사용하는데요. 찬물 600g에 네. 다시마 50을 넣어서 한 30분 정도 끓이고요. 저 맛술을 200g, 진간장 한 200, 레몬주스 100, 현미식초 200 네. 정도 넣고 75g 정도의 갓스오브시 그걸 넣어서 많이 들어가네요. 네, 그걸 넣어서 담가뒀다가요. 스테이크든지 생선이든지 뭐 회든지 원하시는 대로 그거를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하네요. 맛술만 있으면. 셰프 드래프트 가이드 올리브 쇼 화요일 밤 9시 놀러오세요.